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임장을 다니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런 물건 찾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팁을 또 하나 드리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10년 안에 정말 천지개벽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뭐 10년 안에 천지개벽을 한다 이런 곳들은 재개발, 뭐 재건축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공부를 하기도 전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보통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 특히 이제 이미 이렇게 준공이 다 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입지 변화가 없어요. 이제 그 변화가 없는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입지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 하는 것들은 그냥 그 주거지를 이렇게 정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보통 이걸 줄여서 뉴타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거지도 이렇게 개발하지만 기반시설, 뭐 도로 같은 것들도 다 같이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곳들 우리가 현장을 가보게 되면 정말 낙후가 돼 있어요. 정말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낙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더 정비를 해서 완전 탈바꿈을 하려는 것이고, 이제 국가기관에서 대대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곳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제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 시청이나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곳에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고 단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렇게 보통 뭐 표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곳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최신 업데이트를 해놓기도 해요. 단계를. 그런데 또 어떤 곳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어느 곳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지를 알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렇게 쭉 보고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아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실 사이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지도를 계속 확대를 하면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지정된 곳들이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도에 표시되니까 너무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아파트나 뭐 분양권은 찾기가 쉬운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잘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실 사이트에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 클릭을 하면 최근 뭐 현황 같은 것들, 뭐 사람들이 올린 그런 글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시청이나 도청 홈페이지에서 어떤 곳에 재개발, 재건축 하는지를 한번 쭉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아실 사이트에 와가지고 그 지도에서 확실하게 어떤 위치에 지금 이런 재개발, 재건축 하는지를 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청이나 도청 자료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스스로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키워드 검색인데요. 우리가 보통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땡땡 구역 재개발, 땡땡 구역 재건축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올린 글도 있고요. 보통 부동산에서 올린 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동산에서 올린 글들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매물까지 같이 올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냥 매물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소장님께서는 현재 단계도 올려주시고 이게 뭐 몇 세대인지, 조합원 수는 몇 세대이고 평형별로 이제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뭐 평형 그런 배치도 같은 것들도 되게 꼼꼼하게 잘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공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바로 부동산에 연락을 하게 되면 내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 뭘 물어봐야 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내가 힘들게 그런 부동산에 찾아갔는데도 결국 별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별로 얻는 것도 없이 나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렇게 손폼을 꼼꼼하게 팔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그런 자료들을 다 제가 에버노트나 구글 문서에 다 정리를 좀 합니다. 정리를 쭉 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요. 아, 이게 여기가 1구역이고 여기가 2구역, 3구역, 여기는 뭐 착공을 했고 여기는 지금 일반 분양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단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도 정리해 볼 수가 있고 그 소장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매물의 그런 가격을 보면서 우리가 안전마진까지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안전마진 계산하는 것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이게 매매가라고 부르는데 매매가는 감정평가액과 프리미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뭐 간평을 받았다면 그 받은 가격을 말을 해요. 매매가에서 감정평가액을 빼게 되면 프리미엄이 나와요. 보통 이제 그런 부동산에서 아 프리미엄이 뭐 1억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매매가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말을 합니다. 요걸 알아야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나 그런 조합원 사무실에 문의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알았다고 하면 우리가 분담금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담금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에서 감정평가액을 빼게 되면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분담금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 대략적으로 이 정도 분담금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매매가와 분담금까지 알았다고 하면 매입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매입 원가라는 것은 내가 그러면 이 물건을 얼마 정도로 내가 사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입 원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안전마진까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 원가 같은 경우는 매매가에다가 분담금을 더한 금액 또는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을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사는구나 라는 이제 그 가치를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안전마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전마진은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주변에 있는 뭐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 만약에 주변에 이미 분양을 한 단지가 있다면 그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비교를 해봤더니 기존에 이제 분양한 단지가 있고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보다 이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샀을 때 1억 정도 더 저렴하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1억 정도 안전마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이미 분양을 한 단지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을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저렴하게 사야 돼요. 근데 저렴하게 사는데 정말 확실히 더 오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렴하게 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저평가된 유망 단지를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들은 우리가 잘만 이렇게 찾아내면 확실하게 안전마진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가격도 이렇게 뭐 1억 이상 안전마진이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점점 사업이 완성이 되고 새 아파트로 변신이 되고 그리고 그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이 되면서 정말 이제 그 일대가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곳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완성이 될수록 그 인근에 있는 곳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정말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도 싸게 사는 것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아, 재개발 재건축은 너무 어렵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파트 투자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많이 알아낼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더 적은 투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현장을 다닌 이유도 결국에는 그런 물건 찾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팁을 또 하나 드리면 아까 송풍까지 팔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이제 임장을 갈 텐데 그때 임장 가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뭐 부동산 블로그에 이제 소장님께서 올린 자료를 다 찾아보잖아요. 찾아보고 그런 곳에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전화를 해서 소장님께 구체적으로 아 제가 뭐 블로그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이런 매물을 봤습니다. 혹시 그게 거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혹시 그것보다 더 괜찮은 매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소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딱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그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에 대한 정보도 다 알고 있고 정말 이게 보유하고 있는 물건도 정말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블로그를 하시긴 하시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몇 마디만 전화로 해봐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걸러지는 거죠. 그런 소장님한테 가지 않고 아까 이제 더 많은 구역을 알고 있고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소장님과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제가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갈 때 보통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음료수나 이런 녹차 같은 이런 차 세트 같은 걸 꼭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임장을 가는 게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소장님들이 현장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저에게 계속 주시게 되는 거고 나중에 제가 정말 이 물건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그렇게 좀 안면을 트고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제가 예약을 해둔 곳이 있어요. 저도 이제 소장님 이제 만나기로 예약을 했는데 또 가기 전에 또 선물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치님들께서도 항상 임장 가실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챙겨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어떤 순서로 파악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장을 많이 가보셔야 돼요. 현장을 많이 가보시고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소장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시기 전에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도 미리 이렇게 구상을 하시고 적어서 가시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확실하게 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